자그 다음 질문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자연 속에서는 빈칸합니다. The distinction between predator and prey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구분은, o f f e r s clarifying example of this 이것에 명확하게 하는 예제를 제공해 줍니다. 이 clarifying은 이, 이렇게 전치 수식해준 거, 현재 분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전치 수식하는 분사들이 있어서 어, 분명하게 하는 예제, 그러니까 명확한 예제를 제공해 줍니다. The key feature, 주요한 특징. 자, then distinguish predator species from prey species. 자, 먹이 종으로부터 포식자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isn't the presence of claws or any other feature related to biological weaponry. 어떤 발톱의 존재. 그러니까 발톱 혹은 어떤 다른 특징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무기에 연관되어 있는, 뭐, 발톱은, 이게 무기잖아, 그죠? 그런 거라든가, 혹은, 뭐, 날카로운 송곳니? 이런 거에 존재가 아니래. The key feature is the position of the, their eyes. 주요한 특징은 그들의 눈의 위치입니다. Predators evolved. 자, 이 포식자들은 진화하였습니다. 자, with eyes facing forward. 원래는 with 분사구문이야. 근데 위드분사구문인데 그냥 그 대부분의 위드분사구문은 간단하게 후치수식 해버려도 돼 그래서 앞쪽을 향하다 앞쪽을 향하는 눈과 함께 어. 원래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눈이 앞쪽을 향하면서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진화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픈 다음에 위치 들어가면 계속적 관계사로 그냥 가세요. 자 얘는 지금 뒤에 동사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이라고 할수 주격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목적격은 그리고 그것을. 음. 자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allow for 가능하게 한다. binocular vision 어, 양안시, 양쪽 눈으로 다 보는 거. 음. 그러니까 눈 한쪽 감고 보는 게 아니라. 어. 자 양안 시를 가능하게 한다. That offers accurate depth perception. 정확한 깊이 인식, 그러니까 원근감 원근감을 얘기하는 거야. 을 얘기하는 거야을 제공해주는 양안 시를 가능하게 한다. 자 when pursuing prey 먹이를 이건 2번이라 그랬나 먹이를 뒤쫓을 때. 자 prey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먹이들은 often have eyes. 종종 눈을 가지고 있다. Facing outward,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자, maximizing peripheral vision. 그래서 주변 시 이거는 주변을 바라보는 거야. 주변 시를 최대화하면서.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이 분사구문 해석할 때꼭뭐뭐 하면서라기보다는 모모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주변시를 최대화하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도 또 계속적 관계사네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격이죠 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allows 3번이라고 할게요 자 the hunted 여기는 더 플러스 형용사 원래 모모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여기는 모모한 동물들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자, 근데 hunted야. 그러니까 사냥 당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먹이들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들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That may be approaching from any angle. 어떠한 각도로부터라도 아마 다가오고 있는 5번이라고 할게요. 4번은 실제적으로 여기 동사 하나 더 있었어가지고. 자, consistent with our plac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그래서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의 우리의 위치와 일치하여. 음, 그래서 여기 좀 consistent. 이건 좀 외워주는 게 좋겠어. Consistent 리가 아니라 consistent. 일치하여 humans have eyes.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face forward. 앞쪽을, 앞쪽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the ability.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To gauge depths and pursue our goals. 그래서 깊이를 측정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we can also miss important action. 우리는 또한 중요한 어떠한 행동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On our periphery, 우리 주변에서의 음. 그러니까 인간의 눈 앞쪽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어? 그 저기 뭐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뭐 부모님이 될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될수 있겠지, 친구도 될수 있겠고, 어?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경 좀 써, 아? 뭐 그런 좋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은, 여기가 되겠다. 자, 더 강력한 종이 더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 응. 왜? 앞쪽만 보니까. 먹이들은 주변을 다 보니까. 그지? 어. 그러니까 얼굴 옆에 눈이 달려있으니까, 진짜 거의 다볼수 있을 거 아니야.